많이 안 팔려서 재고가 막 쌓여 있다고 합니다. 했잖아요. 네. 전 정말 귀여운 소방차들이 나오죠. 가운데 딱 정은관 씨가 받쳐주니까 네. 여자 정은관 씨가. 아, 저는 네, 아버지가 중국집, 어머니가 분식집 하시고 이제 저는 타고난데 식성 리더죠. 21살 유라인 민선입니다. 아버님은 중국집. 네. 네. 운영하시고 이제 어머님은 분식집을 네, 그렇죠. 예, 운영하시고 예 최상의 조건입니다. 예. 저는 드럼통 통짜 허리 21살 지연입니다. 21살이야. 토실토실 알찬 허벅지 막내 지연입니다. 사실 제가 18살이고요. 네, 정답이에요. 예, 예, 아이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식 데뷔를 한 가수가 맞아요? 네, 네. 네. 저희는 슈퍼 애비돌 피그들스예요. 피그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보통 아이돌이라고 하면 오디션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그쪽 사장님들도 뽑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너무 싫어. 네. 뭘 보고 뽑혔대요? 전 나이. 나이가 가장. 야, 정확한 분수로. 나이가. 네, 저희 피그걸스를 뽑았던 기준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노래가 정말 실력을 출중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절대 얼굴에 카경을 안 한 그런 자연산 얼굴이어야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저희 이렇게 몸매 보이시듯이 기본 몸무게가 70kg 이상이어야 여기 뽑힐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1, 2, 3. In the words of a broken heart, it's just emotion taking me over. Caught up in sorrow, wrong stand a song. But if you don't come back, come home to me, darling. Good night. 같이 이렇게 가창 얘기 노래 잘하는 그런 가수인데 아까 보니까 합쳐서 몸무게가 232kg라고 이제 당당하게 네. 네. 말씀하시는데 몸무게가 정확하게 가뿐하게 한 90kg 정도? 예. 좀 왜소해 보이잖아요. 72kg예요. 나랑 네, 비슷하다. 저는 애교스럽게 70kg? 오~ 네. 아, 아니 저는 솔직히 아까부터 너무 궁금한데 네. 팀 이름이 Pigdolls P-I-G-G-Y D-O-L-L-S 애기 돼지 인형 네. 정말이에요? 사장님이 저희를 보고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저희가 맨날 회사에 놀러 가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먹었어요. 이러면은 그래 그럼 짜장면 시켜 이러세요 사장님이. 사장님이. 네 그러면 저희도 네 알겠어요 시켜먹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사장님이 저희한테 갑자기 살을 빼시라 그러니까. 아 갑자기. 아, 사장님. 오늘 스타킹에 나온 제일 중요한 사연은 살을 빼기가 싫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살을 빼기 싫어서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1집 2개월 정도 했거든요. 근데 반응이 이렇게 신속치 않아서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뚱뚱한 컨셉으로 안 되겠다 해서 그럼 그룹명 바꿔야 되잖아요. 2개월 만에 활동을 그만뒀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노래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들어보고 싶어요.